진열장 아니야? 사람들의 눈길 단번에 사로잡은 이곳. 오. 정체가 뭐죠? 와와, 말 그대로 꽃방이네요. 실내 꽃밭. 너무 예쁘다. 케이크 위에 한가득 피어있는 꽃. 진짜 꽃이네요? 달록달록 아름다운 꽃을 보니 마치 꽃 구경을 온 듯한 기분까지 드는데요. 전 사실 이게 더 좋습니다. 저도요. 케이크 꽃이 피었습니다. 그중 빵 덕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플라워 무스 케이크. 지금 일단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어떻게 먹지 했는데 네. 맛까지 있어서 네, 정말 기가 막힌 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겉만 예쁜 게 아니라 속에 보면 또 다르게 엄청 꽉 차 있고 속은 더 예뻐요. 속이 더 예뻐요? 속이 더 예뻐요. 너무 맛있게 생기고 겉보기엔 딸기 같지만 유자향 가득한 케이크에 노란빛 뽐내는 망고무스 케이크. 달콤함의 정석 초코 케이크에 케이크 위 펼쳐진 우주까지. 그 속을 갈라보면 기다렸다는 듯 노란 달이 떠오르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게라틴같이 탱글탱글해가지고 게라틴처럼 네, 안에 망고도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어. 여러 가지 맛이 한데 모여 층을 이룬 무스 케이크. 와. 오. 반짝반짝 유리알 같은 겉면과 달리 거품처럼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식감이 무스 케이크의 매력이라고요. 자르는 재미가 있네요, 또. 다양한 재료들이 층층이 이룬 조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답니다. 아, 다양하게 여기 무스 케이크 층층이 쌓여 있어서 먹을 때마다 상큼한 과일 맛과 부드러운 생크림 맛과 약간 달콤한 초콜릿 맛이 한데 어우러져 나온 것 같아요.